지은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5분 안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예, 32쪽을 25분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여름방학 때한 4주 정도를 했어요. 이 학장님이 이 글이 굉장히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 그래서 그 고민하느라고 많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준비한 대로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일서론. 고 충계 이종성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지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충계 이종성 신학 강좌가 이미 14회나 개최되었고 지금 제15회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각주 2번 다음입니다. 이종성 박사님의 국가론에 대한 연구 목적과 연구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종성 박사님의 신학 사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거의 전무한 그의 국가론에 대한 연구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날 통일 한국을 위해서 남북 대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올해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국가의 본질과 실천적 함의 등에 대한 성서적, 기독교적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더구나 이종성 학장님은 개혁 전통에 서 있는 국가 이해를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관에 대한 연구는 개혁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한국 기독교 신학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너뛰어서요. 연구 방법은 역사신학적 방법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주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종성의 국가론에 담긴 제1차 자료인 충계 이종성 저작 전집 40권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이 40권을 다 읽었는데 거기서 뽑아보니까 여기서 제가 국가론 관련 논문 자료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그 각주 8번에 그의 교회론 2권의 마지막 부분인 제7부 교회와 국가라는 장에서 교회론과 관련된 국가론이 99%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종성 학장님의 생애와 신학 사상, 우리 김동 교수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인용 읽겠습니다. 1922년 암울한 시대의 어느 봄날에 자유 없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한국 강산을 울리는 절의 종소리가 되리라는 뜻으로 종성이라는 이름을 절간에서 지으셨다는 학장님의 회고를 보면서 참으로 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학장님은 한국 절간의 종소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종소리로 살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으니 말이에요. 원래는 공학적으로 비행기 그 공학적으로 연구하시다가 이제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사람을 살리는 신학으로 전향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신학을 하라는 학장님의 신학적 회심이었습니다. 김영희 총장님은 이종성 학장님은 신사로서 그의 제자들을 신사로 키운 결과 그의 제자들은 폭넓은 신학을 함으로써 모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종성 학장님을 추모하셨습니다. 이종성 학장님은 한국에서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개혁신학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에큐메니칼한 신학자였다고 올바르게 평가하셨습니다. 쭉 건너뛰겠습니다. 12쪽. 12쪽 3번
철학자들의 국가론에 대한 이종성에 의해 이종성 학장님은 철학자들의 국가 사상과 관련하여 플라톤, 토마스 아퀴나스, 헤겔, 칸트, 마리땡을 차례로 지급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건너뛰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4번 대표적 현대 신학자들의 국가론에 대한 이종성 학장님의 이해. 이종성 학장님은 대표적 현대 신학자들의 국가 이해와 관련해서 바르트, 브룬느, 니버를 순서대로 취급을 하십니다. 1. 바르트의 국가론. 이종성 학장님은 바르트의 국가론을 1918년, 33년, 38년, 40년 이렇게 네 기간으로 분류하셔서 시대별로 논의합니다. 이종 학장님은 1918년 바르트 국가론 연구를 거의 로마서 주석 초판에서 특히 13장 1절 7절을 중심으로 여기서 바르트는 무혁명이 참된 혁명의 최선의 준비라고 주장함으로써 혁명적 행동에 대한 바르트의 매우 소극적 부정체적 측합니다. 그리고 1932년 각주 47번에 45년 이후 그리고 16쪽에 넘어가시면 간주하는 불운한 달리 바르트는 비록 현실과의 반신적이고 반기독 그리스도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지배권 하에 있는 한계선상에 있는 현실로서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구제 구속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므로써 국가를 구속지수에 속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이종성은 칼발트의 기독론적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불운의 국가론. 이종성은 불운의 국가론의 이중적, 역설적, 양면적 성격을 발견합니다. 그 국가는 신적 질서에 속한 동시에 죄적 질서에도 속한다. 쭉 건너뛰어서 17쪽, 17쪽 각주 56번 다음이 되겠습니다. 17쪽 각주 56번 다음입니다. 이종성 학장님은 바르트, 브룬느와 니버로부터 발견한 국가 이해의 공통점을 일곱 가지 요약합니다. 첫째, 국가는 죄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 허용된 제도. 둘째, 국가의 노력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상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셋째, 상례적으로 국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탈해 있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지 않고 지배자의 욕망에 따르기가 쉽다. 다섯째, 국가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주서 본래의 목적대로 유지된다. 여섯째, 국가는 자아축으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곱째, 국가가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 행동을 할 때 교회는 단연 국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큰 5번, 교회와 국가의 투쟁사적 관점에서 본 이종성 박사님의 국가 이해. 이종성 학장님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 관점에서 여섯 시기를 나눕니다. 초대교회와 로마 제후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계몽주의시대, 나치스주의시대, 현대시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의 다양한 본질에 대한 이종성 학장님에 의해 국가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종성 학장님은 다섯 가지 그 실정주의 국가관과 이상주의 국가관, 낭만주의 국가관, 자연발생적 국가관, 로마 천주교의 국가관, 종교개혁적 국가관을 차례대로 쭉 이렇게 취급을 방대하게 하셨습니다. 예. 7번 25쪽 국가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에 대한 이종성 박사님에 의해 이종성 박사님이 국가의 형태와 특징을 논의할 때 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의 전문적인 분류법에 출발하지 아니하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형태를 추구한 결과 비전문적으로 편의상 크게 두 종류 첫 분류에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포함시키고 둘째 분류에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전제주의 과도제도를 포함시키면서 쭉 논의를 하셨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참 어려운 점은 이제 29쪽에 챕터 8 여기가 이제 본래적인 이종성학자의 국가이해인데 굉장히 박식하셔서 이렇게 철학적 관점에서 국가이해 또 대표적인 신학자 관점에서 국가이해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렇게 아주 방대하게 지금 서른격으로 이렇게 거의 100쪽을 할애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지금까지 좋으신 분은 없는데 좋으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부터 이종성 학장님의 본래적인 국가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좋으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웬일로 다 모험생만 오신 것 같아요. 이유가 아마 굉장히 에어컨이 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지금 18도밖에 안 되니까요. 에어컨 더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8 이종성의 왜냐하면 제가 나는 신대우만 온 줄 알았는데 아까 만나보니까 학부 기독교 교육학과도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학과 분이 지금 이 국가론을 들어온 거고 박사님까지 앉아서 제가 당황이 됩니다. 어디다 맞춰야 될지. 제 강의가 버벅거리면 수준 조정하다가 실패했다고 하십시오. 예,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중을 고려합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입니다. 이제 이종성 박사님의 국가이해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국가, 이종성 박사님의 국가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국가이다. 국가는 가정과 사회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객관적 제한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거나 무화할 수 없다. 무정부주의는 이러한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는 허황한 하나님의 설에,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이종성 학장님은 국가를 하나님의 주신 질서로서 창조질서와 구속질서에 속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30쪽. 둘째, 이종성 학자님은 국가를 죄적 질서로 이해를 합니다. 셋째, 국가는 권력 추구의 질서이다. 이, 국가의 본질적인 임무. 이종성 학자님 주장한 국가의 본질적인 임무는 다섯 가지인데 아주 그 중요하죠. 곧 예술도에 대한 봉사, 자유, 정의, 평화, 확립, 공생주의, 확립. 이 공생주의를 사회복지제도를 우리 그 이 학장님은 공생주의를 이해를 해요. 공생주의 확립, 그 다음 두 주인을 섬기는 봉사, 그 다음 신국의 준비, 프라이 바라치오 레그눔 데이, 신국 준비, 몽학 선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몽학 선생으로서 국가를 이해를 하십니다. 첫째, 국가의 첫째 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임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에게 의해서 방해되지 않고 자유롭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복음 그대로 설교되고 전달되고 선포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 있다. 둘째, 국가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그 영토 안에서 언제든지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셋째, 국가는 공생주의를 추구하고 확립해야 한다. 이종성은 하나님께서 최대 다수의 국민이 최대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원하시는 바 그러한 국가를 사회복지 국가라고 부릅니다. 넷째, 국가는 두 주인 곧 하나님과 국민을 잘 섬겨야 한다. 다섯째, 이종성 학자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준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32쪽. 국가와 교회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1. 국가와 교회의 관계 유형. 이종성 학자님 과거의 경험에 비추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셔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네 가지로 제시하시면서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 주장합니다. 첫째, 교회와 국가 중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경우, 둘째, 양자 상호 협력하는 경우, 셋째, 양자가 서로 무관심한 경우, 넷째, 양자가 적대관계. 그래서 이 두 번째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국가와 교회의 이상적 관계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이종수 학장님이 일곱 가지를 제시합니다. 거기 일곱 번째 줄. 이종수 학장님은 각주 125분 다음입니다. 이종수 학장님은 교회 국가의 관계를 역사적, 현실적, 이상적 측면에서 검토한 뒤에 교회 국가가 각자의 사명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상호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통찰을 일곱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교회 국가라는 두 제도는 다 같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도이다. 둘째, 양제도를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통치하신다. 셋째, 따라서 신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 영역을 따로 가지거나 국가라고 해서 통치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봉사하는 종이다. 교회는 복음을 담당하고 국가는 질서를 담당한다. 그러면 양자는 그 영역이 겹쳐져 있다. 넷째, 과거의 모든 싸움은 이 근본적인 내용과 순서를 오해하고 자체적 우월성과 지배권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다섯째, 양자는 자체의 근본적인 임무를 재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불법적인 임무와 역할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불법적인 임무는 두 가지인데 예언자적인 기능과 제사적인 사명. 국가가 불의했을 때 예언자적으로 개입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이제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그 기도해주고 다독거리 된다. 이래서 그 공의의 측면과 사랑의 측면을 가지고 교회가 국가를 협조해야 된다. 아주 그 예언자적 기능과 제사적 기능. 보통 우리가 국가라 그러면 예언자적 기능 가지고 국가를 개패듯이 패버리는데 이종수 학장님은 개패듯이 팰 때도 있지만은 또 죽을 때쯤 되면 살려줘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예언자적 기능과 제장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일곱째, 국가는 두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 예.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윤리적 실존주의래요. 그리고는 이 윤리학을 이종수 학장님은 조의신학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혹시 윤리 쪽에 오신 분들 기분 나쁘겠지만은 윤리학에 대해서 세 권의 책을 거의 한 3,00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윤리학 속에서도 국가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300쪽이 넘습니다. 300쪽짜리 세 권이 되니까요. 윤리학 1, 2, 3권이니까. 그걸 지금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35쪽. 이종수 학자님,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윤리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국가는 뭐냐? 바로 질서와 정의 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종수 학자님 윤리학에서 개인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교회 안에서는 화목을 조성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하고 드디어 국가에 대해서는 질서와 정의 유지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명령으로서는 한 나라를 건설을 한다. 이 일곱 가지 내용이 윤리학의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각주 131번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종수 학장님이 이렇게 그 국가론하고 국가론을 이제 조의신학에서 국가론을 윤리학에서 했는데 워낙이나 설교나 강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 뒤진 제가 애를 먹었어요. 그걸 다 뒤졌어요. 설교하신 거. 그래가지고 딴 걸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땐 네 줄밖에 안 되지만은 그 각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라와 관계된 설교와 강연을 매우 많이 그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131번 다음.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이종수 학장님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은 현충일 때 설교, 3.1운동, 독립운동 설교,
저는 현충일 때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다 설교를 하셨어요. 현충일 때 설교, 3.1 독립운 설교, 8.15 광복절 설교, 6.25 항구전설. 제가 지난번에 8월 달에 그 설교했는데도 광복절하고 무관하게 설교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8.15 광복절 설교, 6.25 항구전쟁 설교 등의 절기 때마다 행한 이종수 학자님의 설교나 강연 수상 곳, 기독교의 애국정신, 신자와 국가 애국심의 근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애국심, 대한민국의 부활, 이거 하다 보면 안 끝납니다. 대표적인 거 모았는데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세, 3.1운동, 한국교회 통일을 바라보면서 투표 한 장의 무게, 이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투표 한 장의 무게가 엄청 무겁다. 투표 한 장의 무게, 그다음에 중계 이종우성 지자님 수상집회 등에서 억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인상적인 거 하나를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대체로 이종수 학자님 역시 그 당시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 유물주의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통분모였어요. 직접 인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신세계를 믿으나 공산주의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나 공산주의자들은 믿지 않는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계 지배를 믿으나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한다. 그 믿는다. 기독교는 인격, 도덕, 양심, 사랑의 우위성을 강조하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 계급, 투쟁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각국의 애국주의를 인정하나 공산주의는 세계 공산주의를 강조한다. 기독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나 공산주의자는 상 대자인 스탈린 못했던 김일성을 자기들의 구주로 그 한문은 이종수 학장님의 용어입니다. 구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결론을 완전히 읽었어요. 이제 주무시는 분 깨세요. 어느 분이 주무시는가. 이게 이제 총결론입니다. 이제 예, 한 5분 정도 읽고 마칠게요. 예. 우리는 고 중계 이종성 학장님의 국가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면서 본고를 시작한 후 그의 생애 신학 사상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는 어그틴 깔등 바르트 신학을 가장 선호하시면서 성서적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적 에큐메니칼적 신학에 기초한 통전신학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철학자들과 그리고 국가론에 대한 현대신학자들의 국가론에 대한 이종성 학장님 이해를 살펴본 후에 교회와 국가의 투쟁사적 관점에서 이종수 학장님의 이해를 논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다양한 본질, 형태, 특징에 대한 이종수 학장님의 이해를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수 학장님 국가 이해 관련해서 국가의 본질, 임무, 교회와 국가의 이상적 관계, 국가 윤리적 실존적 이해를 논하였습니다. 이종수 학장님 국가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저는 요약평가하겠습니다. 첫째, 이종수 학장님의 국가는 창조질서인 동시에 구속질서에 속합니다. 비록 국가가 불완전한 것이긴 하나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범위 안에서 있으며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통해서 글도를 통한 구속 질서 속에 제가 바르트 넣은 게 아니라 원래 원문에 있습니다. 구속 질서 속에 바르트 묶여 두었습니다. 둘째, 국가 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자유, 정의, 평화를 추구하고 공생주의, 사회복지주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국민을 섬기고 몽학선생으로서 신국의 하나님 나라의 준비에 임무를 가진다. 셋째, 교회 국가는 구별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야 하며 특히 교회는 비판적 용서와 사랑의 제사장 기능과 비판적 예언자 기능을 통해 협력과 비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넷째, 국가에 대한 윤리적 실존적 예우 관련해서 글도인으로서 이종수 학장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질서와 정의 유지를 강조하시고 기독교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 국가를 지향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종수 학자님은 그 국가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량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계시지만 칼뱅과 발트의 국가 이해를 가장 선호하고 계십니다. 칼뱅의 신정론적 국가론과 발트의 기독론적 국가론의 통합이 이종성 박사님의 국가론 속에서 발견됩니다. 예, 감사합니다.